이럴 수가, 육아하는 동안 초척 박사, 병 박사, 병원 박사 다 되겠네. 아, 얘는 또 지금 다른 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약간 좀 아찔하면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너무 징그러운 거야. 음? 혈관염이네요? 근데 그게 다 퍼져서 그렇게 될 거라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굿모닝이다 얘들아. 밖에 밖에 나가도 되지. 유리 저봐. 우와, 침대 위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대롱대롱 발이 대롱대롱 대롱대롱. 어, 알고 보니 아가는 내려오려고 한 거였네. 대롱대롱 대롱대롱. 아유, 혼자서 열심히 따라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뭐해 너네 둘이? 뭐가 유리 때문에 장난이 더 늘어. 이게 뭐야? 여기 달리기 대회 하나 봐요. 굿모닝. 맘마 먹자 얘들아. 맘마 먹자 얘들아. 따닥 따닥. 어이구 이구 이구. 떨어지면 안 돼. 슛인데 써야지요. 우와. 뽀로로 물컵이네. 뽀로로. 이쁘네. 입술이 빨간데. 널떠름하게 웃네. 그거 씨 있을 텐데. 먹어봐. 정말 타고 왔다. 응? 어, 도둑이네 도둑. 엄마가 가지고 온 걸 다 가져가네. 더 먹을 거야 유라? 아! 안 해도. 많이 먹어. 근데 이제 고집 해야 돼서 반복 먹어. 나오기도 전에 게임 오버. 얌 얌 얌.
유리. 유리, 바지. 엄마 봐봐. 엄마 어디 있다? 야, 바지. 유라. 나는 당신은 나빈입니다. 우와, 지금 마라톤이 끝나가고 있어. 후야, 우리 아빠 보러 갈 거야, 아빠. 이따가 타고 가자. 얼른 와, 얼른. 너 엄마 안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어, 케이블카. 케이블카. 신기해? 그렇게 신기해? 아빠 차 들어가자, 아빠. 아빠 어디 갔나? 아빠 어디 갔나? 아빠 화이팅! 그래. 야, 아빠 화이팅! 화이팅! 겨울에도 이거 하더니 여름에도 이거 이러고 있네? 그지? 화이팅! 기록 다시 얘기해 주겠어요? 2시간 50분 20초. 잘 뛴 것 같아? 아, 18초. 잘 뛴 것 같아? 아, 이제 너무 힘들어. 최선을 다했어. 어, 최선을 다했어? 화이팅! 오케이! 아, 살짝 조용한 곳으로 피해왔어요. 지금 다 같이 연습하는데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결승전 바로 앞이에요. 공을 주는 거야? 안녕? 안녕? 꽃 안녕? 후야, 엄마 이거 선물로 준 거야? 어디 갔어? 시크하게 엄마 주고 갔어? 어, 가면 안 돼, 거기 안 돼. 아빠 안녕! 아빠 안녕! 화이팅 화이팅! 어이. 유라 봤어, 아빠? 후야 봤어, 아빠? 뭐 봤지? 뭐지? 꽃만 봤지? 아니야. 인사했어? 아가 꺼? 응. 아. 아이, 아가가 보는데. 얼른.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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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니까 시원하다. 에이. 여보세요? 응.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지. 아니, 이거. 유라, 여기 있잖아, 여기. 너는 또 뭐 하세요? 들어와, 위험해. 뭐 줘? 김 줘? 김? 김? 주세요 해야지, 그럼.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진짜 심하지. 아니야, 이게. 응? 유라, 안 아파?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면 돼. 신발 벗잖아. 와, 진물나네. 전염성이 높으면은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요리 힘들대. 이거 잡아. 이걸 잡아. 이거 잡았어? 이거 잡았어? 유리는 기침해서 목 아프대. 이렇게 후레쉬. 후레쉬...
표시를 비춰서 자세히 한번 보시더니 혈관염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혈관염이네요? 어잉. 뭔데? 뭔데 빨개 벗은 원숭아? 응? 목 아파서 계속 손을 입으로 가지. 응. 유라, 맘마 먹을까 맘마? Nope. 응? 맘마 먹을까? 맘마? 안 아프니? 어? 샤워를. 진물이 닿았다. 아,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터져가지고. 이게 뭐야. 아, 미치겠다, 진짜. 우와, 맞아. 엄마 그렇게 했지. 응. 엄마 그렇게 발라줬지. 어, 촉촉촉 했지. 엄마 로션 짜서 촉촉촉촉 했지. 쭉 짜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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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응? 잘 잤어? 어이, 어이, 뭐야, 그게? 뭐야? 웃고 있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다면. 오? 하하하. 또 들 가려? 좀 자자. 힘들겠다. 엄마, 하드는 엄마, 하얀 하드. 안녕. 수박 먹었어? 수박 먹었죠? 아, 그 시원한 수박 먹었죠? 어이, 또 어디가? 수박 또 주세요, 하러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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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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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리. 이쁜 짓. 이쁜 짓. 왜 안 돼? 바다 양호갈처럼. 수박? 유리가 직접 해봐. 유리가 직접 해봐. 목표를 포착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네.
엄마 보고 싶어? 네. 할아버지 보고 싶어? 네. 아기 보고 싶어? 응. 아니야. 잘 잤어? 응. 아야. 응.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유리? 또 5시 일어났지? 몰랑이가 좋아? 인형 좋아? 아이 좋아! 아기 좋아! 에헤헤. 아기 좋아! 안녕! 어디 아야 해? 발에 또또또또 올라온 게 아야 해? 요거 아야 해? 또또또 아야? 그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엄마 엄마도 있지? 또또또또 아야? 엄마 어디? 여기? 엄마도 또꼴또꼴또꼴 올라왔어? 엄마도 있어? 아유 이뻐라. 여기 누구 있어? 엄마? 엄마 있어? 얘 또 누구 있어? 엄마랑 후 있네? 엄마랑 후 하하하 웃어볼까? 안녕하세요. 나는 병 리뷰 이럴 수가 육아하는 동안 척척 박사 병 박사 병원 박사 다 되겠네. 여러분들 요즘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왜냐? 그 무서운 수족구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에서 아기들이 자꾸 수족구에 걸리느라고 어린이집이 요즘 문을 많이 닫고 있대요. 아니 완전히 닫는 건 아니고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만.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 잠깐 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유리도 수족구에 걸렸고요. 저희 후랑이도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족구 리뷰를 한번 썰을 풀어보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유리 사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되게 건조한 편이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잡혔다 싶지만 그래도 진짜 종아리나 발목 부분을 보면은 오돌토돌 거칠거칠한 면들이 있었어요. 접히는 부분이 아닌 그냥 맨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아토피려나? 아 건선인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보습을 많이 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나 등 쪽에 있는 그런 건조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었는데 종아리나 발목 부분에는 그래도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한 3-4일 전입니다. 아기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밤에 해열제를 먹이고 재우려고 이제 또 씻기고 눕혔는데 발목 부분이 많이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둘투둘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아토피 막 긁어서 생긴 상처같이 빨갛게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이렇게 있길래 거의 심상치가 않다. 내일 일어나서 병원을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웠어요. 새벽에도 당연히 울었어요. 열이 계속 났거든요. 아침이 됐는데 이거는 당장 달려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수포도 막 올라와 있고 엄청 징그러운 거예요. 이건 달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식사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자세히 한번 보시더니 혈관염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음? 혈관염이네요? 저는 약간 예상을 했거든요. 요즘 유행한다는 수족구에 걸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면 믿어야죠. 근데 혈관염이라니? 뭔가 생각보다 생소한 단어에 굉장히 놀라버렸고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얘도 수포가 생기고 터지고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랑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 수족구에 준하는 격리와 관리를 해야 될 거다. 목도 아플 거다. 밥도 잘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얘는 또 지금 다른 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약간 좀 아찔하면서 혈관염이래요 이렇게 인스타로도 소식을 전달했고 후는 그 시점 바로 이제 시댁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놀게 뒀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서 낮이잖아요. 근데 이미 뭔가 좀 번져 있는 느낌이었고 수포가
파도가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좀 많이 징그럽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무서운 게 반나절 만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여기가 벌집 피자처럼 구멍이 다 뚫린 거예요. 무서운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서 구멍 뽕뽕뽕뽕뽕뽕 나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운 거야.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게 다 퍼져서 그렇게 될 거라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그 증상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토피가 있는 아기들 혹은 피부가 되게 예민한 아가들이 수족구에 걸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사진과 블로그를 보게 됐어요. 그냥 수족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승우 씨가 수족구 바이러스랑 똑같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줬는데 무슨 바이러스 두 개를 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혈관염으로 가서 수족구랑 비슷한 증상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뭔가 결론이 난 그런 기분? 왜냐면 제가 그 혈관염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부정하기는 좀 그런 게 유리가 건조한 피부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 되게 심각한데? 라고 느꼈었던 그 발목에도 이미 약간의 상처가 나 있었어. 샌들 때문인지 뭐 다른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처가 한번 이렇게 살짝 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통해서 그런 수족구 바이러스가 옮겨서 들어간 게 아니었다. 수족구는 그냥 평균적인 증상으로 봤을 땐 손 발끝에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작게 작은 숙보로. 근데 얘는 냅다 여기서부터 엄청 심하고 무섭게 빡빡빡 이렇게 나왔던 거여가지고 완전 똑같은 양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유리가 요 손끝에도 막 수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족구 바이러스가 맞긴 맞구나. 원래 수족구라면 이렇게 시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리는 그래서 밥도 진짜 안 먹으려고 했고 수박이랑 요거트, 주스, 까까 뭐 이런 건 또 먹더라고요. 목이 아픈 걸 이겨내는 달달함, 시원함 그런 것들은 좀 좋아해서 어쨌든 좀 먹어야 기운이 날 거니까 전 또 병원 가서 수액 마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싫거든요. 모든 인터넷에서 얘기하기를 잘 먹여라, 뭐라도 먹여라, 될 때마다 먹여라, 좋아하는 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는 진짜 먹고 싶은 것만 먹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이틀 뒤부터는 밥을 좀 뭉개서 줬더니 잘 넘기더라고요. 근데 다리에 수포가 너무 미친 듯이 너무 많이 나고 막 가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 요거를 같이 처방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꾸준히 그냥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푹 자고 컨디션 좋게 잘 먹고 그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유리가 걸린 지 한 4일 정도 됐고요. 약국에 물어봤는데 샤워? 해도 된대요. 그래서 물줄기를 최대한 제 손으로 막아서 이렇게 살살살 씻겼지만 물줄기로 인해서 아파하는 느낌은 제가 못 봤어요. 그건 좀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너무 아파 보였는데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가려울 때는 리도맥스라는 연고를 같이 발라줘도 괜찮다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이대로 후는 안 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염성이 강하다고 했죠. 물도 같이 마셨고 빨대도 같이 호환해서 쓰고 유리가 목이 아파서 그랬던 건지 침을 엄청 흘렸을 때 후가 뭐 그 위에서 나동굴고 놀고 당연히 전파가 됐으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제부터 후도 열이 나고 몸에 수포 발진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수족구라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약도 받아왔고 지금은 목이 아파서 잘 못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댁에서 전달 들었는데요. 그냥 둘이 이제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격리가 이제 필요한가 너무 슬프고요. 저희 애기 둘은 유리가 아파서 후가 어린이집을 포기한 시점부터 한 번도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족구에 걸려서 너무 억울했지만 찾아보니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물에 굉장히 잘 전파가 된대요. 제가 5일 전에 시아버지 생신을 기념하여 우리 가족 모두 다 하이원 리조트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첨벙첨벙 하느라 수족구에 걸렸던 게 아닌가. 거기 애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누군가 한 놈이 걸렸었으면 거기 있는 아기들도 싹 다 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아직 수영장을 안 가신 분들은 워터파크 말고 펜션으로 가십시오.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요. 진짜 프랑이가 물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을 진짜 좋아하고 첨벙첨벙 거리는 걸 되게 신나하는데 유리도 후 따라서 이렇게 찰박찰박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의 애기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되기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렸어요. 후 데리고 수영장 다니고 물놀이 다니려고 손꼽아서 기다렸던 워터파크 리조트 호캉스였는데 타이밍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다 함께 수족구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보통 어른들은 안 걸린다고 하지만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면 애기들 수족구에 같이 감염이 돼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 같이 푹 주무시면서 체력, 컨디션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도 수족구에 걸리면 진짜 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불타는 것 같고 너무 가렵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목도 너무 아프고 굳이 같이 겪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대신 아파버리면 애기를 케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강한 부모님이 됩시다. 수족구가 치료제는 없는데 일주일 정도면 알아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바이러스래요. 일주일은 좀 빡세게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서 소강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우리 유리는 이제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주얼이 좀 너무 징그럽고 무서울 뿐이지. 그리고 요 수포가 터지고 나면 피딱지처럼 이렇게 딱쟁이가 앉는데 그 흉이 좀 오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심한 아가들은 요 입 주변에도 수포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좀 심한 아가들이 있더라고요. 귀에도 이렇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성기에도 수포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니까 손, 발, 입 이런 데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생기는 이 우리 애기 다른 병 아니야? 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가 열이 난다, 뭘 잘 못 먹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발진, 수포 같은 게 잡히기 시작했다,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내 아이가 수족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험 진단비로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9대 질병, 뭐 특이 질병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로 기재가 돼 있어서 보험비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하셨으면 수족구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병이어가지고 우리 아기가 확실히 수족구다 그러면 병원에서 약도 받으시고 진단서도 떼셔서 그 병이 나오면 그걸로 아기들 몸보신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유리 몸보시더러 다녀오려고. 아기들이 크는 모습, 뭐 일상의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기록을 해놨고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요즘 제가 자꾸 채널이 정리가 잘 계속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참 답답하네요. 최대한 빨리 이것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갈게요. 여기 너무 더 없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기원하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빠이.